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질문은 없는데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궁금해요. 일단 날이 너무 봄날씨고 비가 네. 내린 끝에는 공기도 좋아지고 서늘하면서도 산책하기 좋은 날씨여서요. 산책을 무척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산책할 때 조금이라도 걸으면 상쾌하고 봄 기운이 느껴져서 아주 봄이 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으셨던 네.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첫 번째 말부터 만나보시죠. 유연하고 정치력도 있는 분. 오, 평가가 굉장히 후합니다. 누가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일까요? 네, 바로 오선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을 두고 네.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좀 민주당 내에서 주호영 네. 총리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평가가 후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 특히 친명계의 좌장이다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초선 시절부터 같이 만나보고 이제 의정 활동을 해봤는데 상당한 정치력도 있고 네. 온화하고 온건하신 분이 라고 높이 평가를 했고요. 또 같은 당의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이런 분 정도면 총리에 적합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뭐 박영선 카드가 유력하게 검토됐다라고 했지만 네. 이후에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였던 것 같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예, 이제 주호영 의원이 이제 보수당에서 6선고지인가 올랐거든요. 5선인가 굉장히 선수가 높은데 네. 사실 바른정당으로 이제 온건 합리적인 이 보수를 자처하는 이제 사람들이 한번 탄핵 국면에서 당을 이탈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는데 그때 같이 탈당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보수에서는 조금 입에 올리길 저어하는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유족들을 직접 면담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한 5년인가 만에 이제 유족들을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 도움이 필요한 일은 좀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 참석을 하기도 했었어서 민주당에서는 이 정도면 민주당과 또 야당과 협치나 협의 대화가 되는 인물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박영선 전 장관 이름이 거론됐을 때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때는 이제 좀 약간 상당히 좀 부정적인 네.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좀 기류가 확 달라진 좀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사람이라는 인식이 민주당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빼간다 이런 표현까지 그래서 나왔던 것이고요. 네. 혹시 이렇게 빼가는 데에는 이게 과거에 뭐 독재정부에서 봤던 분열책 아니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직격하기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내부의 핵심 코어에 있는 뭐 차기에 뭐 서울시장을 또 도전할 수도 있다. 여러 하마평이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미래가 점쳐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기류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하지만 보수정당에서 계속 정치를 해오셨던 분이고 지난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던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가 80선 외에는 뭐 오르지도 않았던 분 뭐 이렇게 폄훼
있어요. 그러니까 80산이 대구에 있는 산인데 네. 계속 영남권 TK 지역에서만 이제 국회의원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정치적 입지는 좀 좁은 거 아니냐라고 직격하는 이야기가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입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네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워낙 높고 의정활동의 경험이 풍부하고 그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그렇게 각을 세우거나 날카롭거나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 정치인은 최소한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높은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비서실장의 정진석 의원 그리고 정무수석의 홍초로 전 의원을 각각 임명을 했습니다. 이 인사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논평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 조선이 망한 것은 이제 그 내부가 썩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이제 SNS에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런 정진석 의원 예, 개인 SNS. 예, 개인 SNS 과거에.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역사관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식민사관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그 전시 중인 상황을 갔다가 당에 돌아왔을 때 정진석 의원이랑 되게 세게 붙었었어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좀 행보를 비판했고 그러자 또 이준석 대표가 육모방망이라고 이제 몽둥이 같은 사진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밑에다 육모방망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진석 의원이 무슨 당 회의에서 뭐 보수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로 뭐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굉장히 있어요. 과격한 대단히 과격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환기시키면서 저격을 해서 어떤 민주당과의 포용 그리고 협치에 적합한 인물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당내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당대회 룰을 지난번에 그 100% 당원으로 바꿨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좀 맞게끔 급조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나 어떤 반발이 있었는데 그때 역할한 게 정진석 의원이었다 이러면서 또 직격하는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도 나와서 다소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홍철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카드를 저울질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홍철호 정무수석 전까지는 네네. 이제 뭐 원희룡 아니면 뭐 다른 의원 여러 하마평이 있었고 뭐 양정철 전 비서관 이야기. 도 나왔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재선 의원에 이제 김포 쪽에서 재선 의원을 한 이제 정치인 출신으로 기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좀 오선이기도 하고 약간 친윤 중에서도 약간 찐윤으로도 분류가 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여소 야대 국면에서 이런 것들을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뭐 그 소통의 좀 중심의 역할을 좀 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건 거의 대통령의 오른팔 그리고 직원을 할 수도 있고 눈과 귀가 되어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되게 친윤을 넘어 찐윤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대단히 엄호하는 이제 정치 행보를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앞에 놓인 숙제는 건전한 건강한 당정 관계를 이루는 건데 네. 그게 이제 과거처럼 약간 하달하듯이 직할 체계로 이렇게 당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에서 좀 거리를 두거나 정말 정부에도 쓴소리를 당이 정확하게 던질 때 그 역할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대로 할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이렇게 치는 의원들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이제 대통령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좀 기대와 또 우려를 하는 목소리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 오찬 거절, 정상적 기류는 아닌 듯. 네, 저는 이분은 실루엣만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으로 이제 당적을 옮긴 이상민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을 두고 이 윤 대통령의 점심 식사 제안, 그 거절한 것은 좀 정상적인 기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오찬을 하자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고, 전화로. 네. 그러자 건강상의 이유로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후에 후속 보도를 보면 이제 금요일 날 거절을 한 건데 그주 한 3일 전 화요일에는 비대위원들이랑 저녁 식사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아, 3일 전에는 비대위원들하고. 네. 네. 뭐 3일 사이에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을 수도 있지만 아, 과연 그럴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과의 대면이 껄끄러운 거 아니겠느냐? 네. 근데 그걸 뒷받침하는 또 여러 이야기들이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동훈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한 3, 4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통화를 한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한동훈 전 원장 비대위원장이 백수라고 해도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날 밥 먹자고 하는 경우가 어딨냐. 약간 무례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아. 대통령실의 어떤 대응과 처신이. 근데 또 어떤 네. 분들은 이게 뭐 정치적인 그런 이제 화법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의원분들은 또 이제 대통령이 워낙 이제 정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죠. 또 고려해서 맞춰드리는 게 또 관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권영세 있고. 전 장관 말에 저는 동의가 네. 되는데 네. 대통령의 시간은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 성격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당인으로서는 거기에 맞추는 게 저도 도리인 것 같아요. 네. 아, 물론 정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또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게 거절을 하고 건강이 나쁘다고 한 그 바로 다음 날 거절 의사를 표한 그 다음 날 20일에는 SNS 글을 올리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때도 SNS를 안 했어요. 네. 글을 올리거나 소통 창구로 SNS를 최소한 활용하진 않았는데 글을 올리면서 어떤 배신이라는 건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걸 배신이라고 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네, 네. 아마 그 글을 올린 배경에는 홍준표 시장이 워낙에 저격을 하고 직격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방어, 해명 성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의 뉘앙스는 잘못을 지적하는 건 배신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일 것인가? 이게 혹시 대통령을 겨냥하거나 대통령을 마음에 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언론에서는 손절 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아. 대통령과의 손절이라는 의미인데 정치권에서는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거는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제 그런 제스처가 가기 전에 홍준표 시장을 먼저 그렇죠. 만난 것이 네. 또 이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좀 냉각시킨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했거든요. 네. 결과가 좋지 않았어도 대통령이 뭐 위로 아니면 격려 전화를 할 법도 하고 먼저 만나는 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서운함이라든지 예. 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그런데 전화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식사 자리도 대통령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후배 이렇게 이야기를 예. 했는데 직접 전화한 게 아니라 비서실장을 통해서 비서실장이 그것도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그 윤재옥 원내대표한테 그러니까 약간 쓰리 쿠션을 거치듯이 식사 자리도 제안했다는 직접 건. 직접 제안한 것.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마음이 상할 또 요소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뭐 그 과거 검사 시절에 좌천 경험을 좀 언급하면서 뭐 이렇게 좀 혼자 지내거나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이 익숙하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제 이 내공을 쌓겠다는 거 그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정치 활동 재개가 언제쯤 있겠느냐. 이게 네. 또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말은 공부하고 돌아오겠다는 거니까 I'll be back이라는 거는 네.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 돌아오는 건 확실한데 맞습니다. 언제쯤 올 것인가. 그래서 네. 객관식으로 한다면 전당대회 1번 전당대회 네. 때 바로 출격할 것이다. 2번 2년 뒤에 있으면 보궐선거나 지방선거 때 등판할 것이다. 아. 3번 대선으로 직행할 것이다. 아.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은 자기가 성찰하고 공부하겠다고 했으니까 휴지기를 그래도 몇 달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니까 6월 말 7월 초에 전당대회를 치를 건데 그러면 뭐 한 달 두 달 남짓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등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기는 한데 다만 지금 전당대회 룰은 직전에 고쳤던 것처럼 당원 100%인데 당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예. 이제 그 내부의 맞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예. 보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을 네. 많이 좀 그리워하는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2년 뒤에 보궐선거나 지방선거 나온다고 했을 때 서울시장 선거도 이제 새가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도전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보궐선거라는 건 너무 정치적 변수가 많잖아요. 어느 지역에 누가 낙마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질지 모르는 건데 거기까지 좀 기다릴 수 있는 정치적인 여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바로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을 테니까요. 이미 로드맵은 가동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미 당원들이 많은 이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직을 그냥 놓치고 흘려버리고 갈 것인가? 그것도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닐 수 있어서요. 저는 전당대회 나올 가능성도 좀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열려있다고 네. 지금 보시는 네. 거고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생생 코멘트 또 만나보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실패, 한국 정부 과도한 개입 탓. 이게 좀 작년에 그 저희가 진행했던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두고 한 말인데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작년 8월에 열린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우리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그 새만금에서 치러졌던 잼버리와 관련해서 이 잼버리 협회에서 백서 같은 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보고서를 낸 건데요. 그러니까 진행하고 나서 이제 맞습니다. 평가를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보고서 같은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최 측이었던 한국 정부의 이제 운영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상당히 좋지 않게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국 잼버리 연맹도 있는데 한국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서 이 행사 자체가 상당히 좀 진행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었다. 물론 재정적인 지원을 한국 정부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됐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행사와 관련해서 이게 잼버리에서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제대로 관철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음식이랄지 환자를 이제 뭐 구호하거나 이런 병원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난맥상을 드러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한국 정부가 치르는 데 있어서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많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이번에 발간한 겁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다른 그 나라에서는 그러면 좀 진행을 할 때 저희가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특별법까지 따로 만들었어요. 이 잼버리 유치와 그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특별법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가 맞는데요. 거기에 위원장급은 국무총리가 맡았습니다. 이게 전 어떤 그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공을 들였던 건 맞지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한국 정부가 주체가 되는 이건 사실 민간에 특히 이제 청소년들과 관련된 행사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한국 정부가 그런 취지를 뭐 살리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행사 진행도 못하면서 과도한 개입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게 잼버리 협회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잼버리 연맹이 따로 있는데 여기 독자적으로 조금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정부가 많이 과도하게 개입을 했다. 요거는 이제 잼버리 그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여가부는 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입장을 또 내놨더라고요. 일단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백서를 내거나 평가 보고서를 낼 때 그렇다면 우리 측 입장을 한 번이라도 물어봤느냐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명하거나 우리도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입장은 전혀 이제 들어가 있지 않고 일방적인 그런 평가 보고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여성가족부는 줄곧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은 사전 준비가 있었고 뭐 현장 실사도 나갔지만 그 뭐 수목을 기르거나 왜냐면 땡볕에 아이들이 노출됐다 이랬었는데 그날 그때 이제 그 더위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이제 건강상으로 좀 위험하다 이런 우려도 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날씨 탓 뭐 여러 변수 이런 부분이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준비 소홀만으로 이렇게 행사가 파행을 겪은 건 아니다라는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좀 국제적으로는 좀 안타까웠던 잼버리 그 행사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길어지는 영수회담 준비 의제 조율 가능할까?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위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지금 실무회동, 오늘도 이제 2차 실무회동이 지금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요즘에 가장 좀 뜨거운 정치 현안 아니겠습니까? 영수회담 맞습니다. 과연 이제 이게 진행이 잘 될 것인가? 지금 준비 과정부터 근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삐걱대는 느낌이 없잖아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말 전격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 바로 이르면 다음 주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기대감이 또 상당히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수회담 뭐 1대1 회담을 하면은 결과 발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수위는 아주 포괄적으로
정도로 어떤 방향성에 공감대를 나눴다일 수도 있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봤으면 또 그 발표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민주당은 아무래도 좀 어렵게 성사되고 마련된 자리인 만큼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강한 것 같아요. 그 의지가요. 그래서 1차 실무회담이 있었던 건데 의제 세팅을 위해 만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천준호 비서실장 네. 그리고 이제 당직자가 같이 사자회담을 했는데 그땐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2대2로 이제 화요일 날 네. 만났는데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냥 원칙적인 네. 것만 합의를 했고 네. 오늘 지금 2차 또 실무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죠. 네, 비공개로. 그렇죠. 네. 비공개로 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때 1차 때는 40분 만에 끝난 거예요. 네. 4명이 모여서 10분씩만 얘기를 해도 사실 40분이 가는데. 그러네요. 4명이서 네. 모였는데. 그러니까 성과 네. 있는 어떤 의견 조율은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로 이야기가 잘 됐으면 아 우리 그러면 영수회담 전에 한 번 더 세팅하려면 언제 모입시다 이랬을 텐데 그건 비공개고 뭐 정해지지 않았다 이랬었거든요. 그 네. 직후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2차 회동을 하고 비공개, 장소 다 알리지 않은 채로 이제 모처에서 만나서 의제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 그때 1차 실무회동 바로 다음에는 이게 좀 바로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다 맞아요. 이런 기사가 나오다가 그리고 또 이제 좀 바로 하루 지나서 이제 또 2차 실무회동이 됐을 네. 것 같다 이렇게 좀 그 사이에 뭔가 뭐 변화가 있었나요? 둘 다 안 만날 수가 없는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건 먼저 제안한 대통령실일 거고요. 네. 만약에 이러다가 한 주 수년된 것 같고도 여러 기사가 쏟아지는데 아, 계속 하나... 이번 주 안에 될 네.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런 게 많이 나왔죠. 네. 네. 근데 금요일에는 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만나기가 어렵고 네. 주말에 만나는 거 아니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데 그것 갖고도 여러 이제 기사나 뭐 정치적 해석에 나오기 때문에 계속 미루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뭐 민생 지원금 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서 관철해야 되는 또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양측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맞자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쯤에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이 영수회담의 의미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집권 3년 차가 되도록 야당 대표를 이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건 좀 이례적이기는 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는 하지만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대통령들이 야당을 만났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내내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돼요. 민주당의 뭐 뭐랄까요 협력은 너무나 필수적인 요건인 겁니다.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요. 다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야 맞습니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진작에 이제 만나야 된다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 이거는 피고인을 어떻게 대통령이 만나시냐 수사기관에 아, 네. 좋지 않은 신호로 가다올 수 있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은 그런데 호응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이 결단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됐던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위해서는 안 만날 수가 없고 그 결과가 이번 총선의 결과이기도 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한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던 것 같고 당연히 성사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양쪽 다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 더 부담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지금 준비 과정부터 어떻게 보면 좀 회동으로 잘 이렇게 좀 진짜로 영수회담으로 실질적으로 네. 이어질 것인가 이게 가장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잘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잘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에서도 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명으로 분류되는 의원인데 우리는 그렇게 아쉬울 거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통령도 좀 전향적으로 뭐 거부권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나타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맞아요. 네. 그 거부권 행사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목소리도 있죠. 그런데 이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대통령을 사실상 척 상견례 비슷하게 만나는 자리에서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또 네. 회담을 매끄럽게 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 상당히 많아서 네. 그렇게까지 요청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민감한 얘기는 좀 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의제 조율을 두고도 이제 신경전이 상당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은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25만 원 그 국민들에게 그 지급할 만한 그 민생 회복 지원금 네. 요걸 좀 주로 이제 주요 의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특검이 여러 특검이 있죠. 뭐 김건희 여사 특검도 뭐 발의하겠다라고 하고 뭐 최상병 특검도 있고 이태원 특검도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좀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건 최상병 특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에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이 확고하고요. 또뭐 2차 양명주라고 했을 때 이제 최상병 특검이 있고 양명주는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예요. 아, 나머지가 지금 양평고속도로. 다 김건희 여사하고 맞습니다. 관련된. 예,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그 주가 조작 이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대통령을 첫 대면한 자리에서 그 부인이신 영부인인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이야기하는 게또 쉽지는 않은 부분이 상당히 좀 있어요. 껄끄러울 수 예. 있다. 그리고 그럼. 그게 또 회담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해서 특검 중에서는 아마 최상병 특검, 이건 여당에서도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할것 같고요. 또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걸 바라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그러니까 민생 보니까요.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좀 바라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 시중에 돈이 풀리면은 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부정론도 상당히 나오고 네, 안 있어서, 그래도 이제 그 네. 지금 이준석 맞습니다.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것 그래서 같더라고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더라고요. 지금 물가 막 고공행진이잖아요. 근데 시장에 풀리면은 그게 또 물가를 그럼 올리는데 이 플러스가 되지, 물가를 잡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고, 한켠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수 펑크가 난 거는 세금을 잘안 썼어요. 왜냐면 재정 건전성 때문에 이번 윤석열 정부는. 그런데도 세수가 상당히 손실이 컸거든요. 이 분석을 해봤더니 세금이 안 거쳤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법인세 인하 등 세수가 좀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아예 제대로 아, 돈이 아예 시태금이 돌지 돌지를 않고 않았다는 있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금을 주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지역화폐는 시장에서 쓰거나 소상공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골목 상권이 그래도 활기를 띨 것이다,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제 설왕설래와 반론들이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이 많이 그 돈이 풀리는 게 유동성의 위기를 좀 자초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한계를 둘수 있는 거 아, 약간 아니냐. 제한을 둬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좀 맞습니다. 고려를 할수 예, 있다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의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그 이전에 이제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금 저희가 아까 이제 주요하게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뭐 이제 사과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사과해라 이런 의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검법 지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실을 좀 맞습니다. 겨냥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요지는 최상병이 사망했어요. 그러면서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이 이 윗선까지도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게 맞다라고 다 정리를 해서 경찰에 이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에 이런 사망사고와 관련한 수사권이 경찰로 가게 됐거든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밑그림을 그려서 경찰로 넘기기 직전에 수사 브리핑을 예정했고요. 그 부분 장관한테까지 결재 보고를 올립니다. 장관이 사인을 했어요. 그 당시에 장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번복이 된 거예요. 갑자기 수사 브리핑도 철회했어요. 그리고 장관도 이 결재까지 한 부분을 번복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로 넘어갔는데 수사 기록은 그걸 국방부가 다시 되돌려 받아왔다는 최근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시원 맞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관 공직기강 비서관이 비서관 전화를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전화했다는 보도가 왜냐하면 나왔죠. 한번 넘겼으면 그거는 이제 경찰로 넘어간 거예요. 이 군의 손을 떠난 겁니다. 해병대가 넘겼거든요. 해병대에서 일어난 사고니까. 근데 그걸 국방부가 되찾아가요. 그리고 그때 국방부 담당자와 대통령실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검찰 출신이고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다고 알려져 있죠. 전화를 한 내역이 공수처에 의해서 확보가 된 거예요. 이거 대통령실의 어떤 관여 없이는 이 일련의 과정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장관이 사인을 번복한다거나 아니면 기록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나 국방부가. 그렇다면 여기에 정점에 누가 있을 것인가? 대통령실 안보 라인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발의되면 수사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대통령실로서는 상당히 좀 위중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의제 조율에 상당히 좀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좀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좀 의제로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것까지는 좀 너무 민감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정성호 네, 의원은 좀 그런 맞습니다. 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좀 약간씩의 그 좀 차이가 있는 네, 것 같아요. 민주당도 뭐 당원들도 그렇지만 의원들도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요. 강성 입장을 비교적 견지해왔던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의제 테이블에 올리지 못하냐? 그건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거다 대통령과 라고 하지만 정말 의제 테이블에 관철시킬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요. 이 네, 실무 협상 단계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 의제를 꺼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꺼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차기 대화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너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민생 현안을 또 놓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괜히 앙금이 쌓이면요. 아, 정치적으로 네, 오히려 이제 좀 민감한 부분부터 풀다 보면은 정작 민생 법안 맞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이 한번 거부권 행사를 해서 이번 국회 때는 처리가 안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이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범 야권과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불쑥 가서 또 그 의제를 올리는 것도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으로서도 긴급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건 정치 공세다 이런 좀 정치적인 현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민생 현안이 워낙에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정치 공세적인 측면으로 비치는 게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내에서는 좀 이제 적절하게 조율을 하고 대통령과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영수회담 이후에 아니면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지금 그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 김건희 여사가 다시 좀 공개적인 석상에 좀 얼굴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가 총선 직전부터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고 네, 공식 행사에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투표도 그 사진이 나중에 이제 맞습니다. 좀 공개가 된 것 예, 같죠. 예. 대통령은 사전 투표를 또 부산 가서 하셨고 네, 그때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자행하는 거고 아마 국민들 여론이 썩 이제 우호적이진 않다 보니까 이제 공개 행보를 최소화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리고 국가 정상의 아내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그 루마니아 대통령도 부인과 함께 방한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의 공식 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보통은 이제 그 행사 자체가 공개되진 않더라도 뭐 사진이나 그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는 보도자료 형식으로라도 나중에 기자들에게 배포가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아, 공식 일정 네, 자체도 비공식 일정도 네, 이제 드러나지 않는 맞습니다. 걸로. 네, 그냥 만났다는 거 정도로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아, 루마니아 정상 부부에 대한 또 결례일 수도 아, 있다. 외교적. 예, 왜냐하면 네, 당연히 공개되고 대통령 정상 부부를 만나는 게 루마니아로서도 굳이 방한을 해서 이렇게 한 일정인데 이게 공개가 한국 언론에 안 됐다는 게 어떻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차츰차츰 공개 행보를 하면서 아, 김건희 여사 그러면 좀 첫 발을 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정치적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마 아주 적극적인 과거의 행보와는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이제 영수회담 이제 보통 이제 그 꼬인 정국을 좀 타개하기 위한 이제 어떤 마지막 뭔가 이제 그 해결책 이런 걸로 영수회담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좀 뭐 좀 성공했던 사례, 뭐 실패했던 사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면 언론에서도 진단할 때 성공했던 사례는 많지 않다라고 네, 하고요. 보통은 이제 실패한 사례가 거론이 되는데 네, 또 어떤 평론가는 워낙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미 네, 좀 꼬일 대로 꼬이고 네, 이제 굉장히 난국일 때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당이 혼자 국정운영을 하기가 좀 어렵고 야당의 협조가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날 때가 많아서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근혜 네, 그 당시 대표와 회동을 했을 때 저도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대연정을 제안했다라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개혁에 대한 어떤 뚜렷한 소신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 보관도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소선거구제의 폐해, 그러니까 정말 한 표 차이가 나더라도 한 표 이상 받은 사람이 승리를 하잖아요.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인가 무슨 선거에서 세 표 차이로 이긴 선거 그 후보도 있었어요. 그럼 이게 나머지는 다 사표가 되는데 이게 맞는 방향이냐, 이게 중대선거구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되는 거고, 영남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당선될 수 있어서 지역구의 타파에, 지역구도 타파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받아준다면, 야당이 협조해주면 우리 대연정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각을 야당 의원들 어떤 정치인들로 채워넣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그 당시 대표였는데 참 나쁜 대통령이다 뭐 이런 워딩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국이 정말 시끄러웠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하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회담 결과가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부담으로 갔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를 만났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협조를 받기에는 커녕 이제 두 사람의 입장차만 확인했다라는 중론입니다. 그 성공적인 케이스는 좀 없을까요? 성공적인 케이스는 그나마 이제 DJ 때 제일 많이 만나서 한 8번의 영수회담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현안이 있었냐면 의약 분업이 있었어 가지고요. 저 그 부분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약대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엄청 그걸 또 지원하는 지지하는 그런 집회를 했던 게 기억나고, 또 의사들은 이 부분을 또 굉장히 좀 반발이 심하고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의약 분업도 굉장히 이제 강대강 그런 게 있었죠. 직군별로 완전히 이제 밥그릇 지키기 뭐 이런 느낌도 있었었는데, 그때 또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회창 그 당시 총재 만나서 좀 협조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긴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이제 쉽지는 않고 각자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영수회담 협치의 첫걸음으로 가려면은 어떤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사실 의제 세팅도 중요하긴 한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을 거고 좀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아 그래도 안 바뀔 거다, 총선에서 대패했지만 뭐 이재명 대표 만나지 않을 거다라고 했지만 전격적으로 수용을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8번인가 이재명 대표가 요청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성사됐지만 또 그 부분 정례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첫 발을 떼는 부분이라서 너무 의제에 집착하지 말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뭐 김치찌개도 굉장히 잘 만들고 뭐 계란말이도 잘하신다고 하면서 기자들도 초청하겠다. 뭐 술 한잔 기울이면서 대화하겠다 하는데 그걸 야당 대표랑 못할 이유는 또 없는 것이니까요. 이제 첫 발을 뗐으니까 좀 정례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언론의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례화 그러면은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으로서는 의제를 이제 같이 조율하는데도 상당한 난항이 있어서 어렵지만, 사실 정말 첫 발을 떼는 게 어렵지 한 발을 떼면 그 다음 발 떼고 가면서 그 길을 가는 거는 또 비교적 수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임기가 그래도 3년 남았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협조,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국정운영에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민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정례화하는 것도 좀 양측이 적극적으로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진행되는 2차 실무회동 이후에 정말 실질적으로 영수회담 일정이 잡히고 또 이제 그 협치의 첫 발을 좀 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여야 당권 경쟁 향방은입니다. 곧 있으면은 이제 여야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는데요. 이게 그 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5월 3일.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이면은 이제 두 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될 예정인데요. 먼저 이제 좀 국민의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 총선 참패 이후에 이제 좀 그 이제 서로 이제 뭔가 이제 좀 후보군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았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이철규 의원이 몸풀기에 나섰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굳어지고 있다, 기정사실이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철규 의원이 어떤 의원이냐?
이철규 의원은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죠. 그리고 당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야말로 17%포인트 차로 대패하면서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어요. 네, 물러났다가 네. 또 다시 또 복귀했죠. 복귀했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20일도 네. 되지 않아서 당 인재영의 위원장이 됐어요. 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계에서의 인재영의 위원장이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인연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원조 윤핵관이다, 친윤이다, 여러 의원들 이름이 거론되는데 지금 뭐 멀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와요. 이를테면 권성동 의원도 나 이제 친윤에서 빼달라, 뭐 아, 언론에 빼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도 이렇게 했었고요. 장제원 의원도 비서실장에 엄청 유력한 카드로 이제 네. 부상을 했지만 본인이 뭐 고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약간 좀 기류가 예전만 못한데 여전히 이철규 의원은 대통령의 아주 의중을 잘 간파하고 있는 의원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총선 때도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뭐 언성을 높여 싸웠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어요. 네네, 특히 비례와 납니다. 관련해서도 비례 의원 선수 그 배치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정말 충돌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의원인데 지금 원내대표 출마하려고 몸을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영입 인재 출신 당선인들과 계속 이제 조찬 회동을 예, 매일 이렇게 하고 있다. 네. 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은 아, 확대 해석하지 마라. 내가 인재영의 위원장이었으니까 내가 영입한 인재들 당선된 거 축하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익명의 인터뷰로 한 의원은 그러면 원내대표 뽑힌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냐. 불필요한 오해를. 그렇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내대표, 이, 왜냐면 원내대표를 뽑는 건 현역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과의 접촉면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는 그 의중은 굳어진 것 같아요. 다만, 워낙에 친윤이란 이미지가 강하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당일 내부에서는 이거 너무 또 정부와 거리를 두는 거,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는 거에 실패하는 거 아니냐. 정확하게 당의 입장을 또 대통령실에 전달하는데 그게 또 장애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당 내부에서는 이제 반성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조를 좀 보여줘야 하는데 또다시 이제 친윤으로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이번 선거에서 정말 대패했습니다. 그 108석을 얻었는데 그 108석을 얻은 거는요. 정말 아주 좀 고령층, 이제 70대 이상 고령층과 영남권의 그 기반을 둔 당으로 어떻게 보면 쪼그라들었다는 이야기가 네.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영남 자민련이다. 왜냐하면 자민련이라는 정당은 과거에 충청권의 어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지만 전국구 단위의 정당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한 거는 그 기저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당의 원내대표, 첫 번째 원내대표인 거잖아요. 22대 원내 네. 사령탑인 거고. 그리고 원내대표가 이 선출이 되면 그 밑에 정책위 의장 또 뭐 사무부총장 여러 당직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친윤 1세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의원들로 채워진다면 이게 쇄신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이 당에서도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아니 친윤이 무슨 죄냐. 맞아요. 네. 친윤이 조정은 의원이 그런 맞습니다. 언급을 했죠. 네. 네. 오히려 뭐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감이랄까 또 박자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게 이 비실명 투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정말 어떤 표를 던질지는 상당히 물음표인 부분이 있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네. 지금 당선인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게 유력시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나경원 의원은 네. 이거 나는 그냥 웃고 만다 아유,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맞아요. 이제 뭐 마치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네. 이제 좀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간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모르는 일이다 좀 맞아요. 이렇게 선을 확실히 걷죠. 네. 이게 오늘 인터뷰에서 예전에 김장연대라고 해서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 연대설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장제원 의원의 서술이 퍼럴 때라서 장제원이 지원하면 그건 대통령 뜻이다. 아, 김기현 대표로 가는 거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나경원 이제 의원과 이철규 카드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나이 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니까
난 모르는 일이다라고 네. 나경원 의원이 딱 선을 그은 거예요. 네. 그리고 예전에 김장년 때도 김기현 대표 인기가 좀 적고 이 기반이란 게좀 허술하다 보니까 나왔던 거지, 지원 세력이 필요했던 거지, 나는 그렇게는 좀 다르다라는 또 어떻게 자신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경원 이름이 정말 그냥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냥 나이 네, 연대처럼 이렇게 해서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본인은 정말 이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게 뭐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 나경원 의원은 정말 당에 섭섭한 게 많을 거예요. 네. 그때 전당대회 나간다고 했을 때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헝가리 안 제안했을 때 되게 새겨들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현금 네. 지원을 대출을 일으키고 애 하나를 낳으면 이자 탕감, 둘 낳으면 원금 일부 탕감, 셋을 낳으면 뭐 완전 탕감 이런 걸로 실제로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 네.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약간 택도 없는 소리라고 정부와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실상 망신을 줬습니다. 그리고 네. 전당대회 나가는 데 있어서도 사실상 주저앉혔어요. 그리고 초선 의원들 열몇 명이 연판장을 연판장 돌렸어요. 돌렸고, 네. 예, 그때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니까요. 그러면 반윤으로 돌아섰느냐? 딱히 그렇진 않다라고 해요. 대통령과 인연도 있고 사법고시도 같이 뭐 준비했었고 오랜 기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친윤은 아니고 비윤 정도의 스탠스인데 너무 찐윤, 이철규, 합을 과연 맞춰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이런 연대설은 뭐 동의하기 어렵고 뭐 사실과 다르다라고 선을 긋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습책을 이제 마련 중인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원장 자리를 이제 또그 이제 그 뽑아야 되는데, 네. 굉장히 여기에는 좀 난항을 또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왜냐면요. 지금 비대위는 한동훈 비대위 체계였죠. 근데 총선에서 완전 참패를 했어요. 그러고 물러났기 때문에 공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윤재영 원내대표가 그 자리 공석을 이제 대신 채워주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윤재영 원내대표 다 공동 선대위원장이었어요. 윤재영 원내대표도. 네. 선거 참패에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물러난 상황에서 아, 내가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겠다?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한 7월 초쯤에 치러진다라고 하면은 한 5월, 6월 두달 정도 남짓한 이제 비대위 체계인데, 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내려왔어요. 그럼 그 자리를 누군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비대위라고 하더라도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고사한다는 거예요. 네, 좀 머뭇머뭇거리는 네. 그런 기류가 있죠. 이게 본인한테는 이득은 정치적으로 하나도 없고 욕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그냥 준비하는 실무형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현역 의원들은 거의 고사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원외 이번에 낙선자들 중에 좀 선수가 많았고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함합평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바로 또 민주당으로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원내대표 선거 원래는 좀 경쟁이 좀 치열할 거다 했는데 이 박찬대 의원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난 후에는 경쟁자들이 다 스스로 그렇죠. 네, 저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단독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네.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친명의 의원들 여러 명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국회의 구성원 자체가 이재명 대표는 가까운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친명으로 낙점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박찬대 의원에게 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도 출마 기자회견문까지 준비했다가 불출마 그러니까 선언했다고 하거든요. 불출마를 하겠다. 예. 원래는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네, 했었으니까요.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체계의 최고위원이었는데 어쨌든 그랬죠. 김민석 상황실장이었어요. 총선에서 상당히 중책을 맡았는데 본인도 출사표 저울질 하다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뭐 네.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한병도 의원, 김영진 의원 여러 일단 의원들이 좀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굳히다 보니까 이 박찬대 의원으로 사실상 굳어지면서 추대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교통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지원 전 원장이 이건 좀 좋지 않은 방향인 것 같다. 그래도 좀 겨루고, 그러니까 뭐 경선에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또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 선거도 요즘에 이제 원래는 이제 국회의장이라고 하면은 뭐 정치적인 중립성, 균형 감각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했었는데 요즘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선명성 그리고 이제 혁신 이런 네. 이야기들 나오는 것 같아요. 입법 좀 성과를 내야 된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혁신 의장이란 표현을 쓰던데 일단 국회의장이 한 정파 한 진영 출신인 건 국민들이 다 알아요. 민주당의 다수석이면 민주당의 출신 국회의장이 나오는 거고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이 나오는 건데 국회법에 따르면 당적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네. 보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입법부 수장의 지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일방 의사를 견제해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이건 민주당에서 선출해야 되는 의원들한테도 부담이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아서 합리적인 선택으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되니까 이제 그 변호사님이 딱 맞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장규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